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도신경 영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을 같이 읽어보고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예,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 장사된 지까지인데요. 자, 먼저 보시면 suffered 하면 고난을 받다, 고통을 받다 이 뜻입니다. 예, 고통을 받다. Under. 언더 뭐 아래에서죠? 누구에게? 폰처스 파일럿. 이제 폰처스 파일럿입니다. 자, 이게 언더입니다. 언더.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자, 이게 suffered가 여기 우리가 3강에서 여기 was하고 연결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폰처스 파일럿.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자, 그래서 콤마 찍고, was crucified. 자, crucify 갈래는 crucify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다는 뜻인데, 여기 비동사가 있으니까 수동으로 과거분사를 썼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was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또 was dead입니다. 죽으시고, 그리고 and, 자, 여기 이제 was가 연결됐어요. was buried. 자, 이 bury가 장사하다, 묻다. 자, 이런 뜻인데요. 여기 이제 과거 분사로 이게 수동으로 돼가지고 was buried. 장사되시고, 묻히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자,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자, 반복해서 외우시고, 4강까지, 첨부 뒤까지 복습하시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